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낯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게 되었어요. 당시 가나안 땅은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서로 전쟁을 치르곤 했죠. 낯선 땅으로 옮겨왔던 아브라함은 두려웠어요. 자신이 속한 나라도 없었고 자신을 보호해줄 왕도 없었죠. 아브라함은 318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집에서 훈련시켰어요. 어느 날 가나안 땅의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하던 군인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죠. 그리고 롯을 구해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더욱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들었어요. 전쟁에 나가면서 원치 않게 여러 나라들을 적으로 만들어버리게 되었거든요. 두려워하던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는 이제까지 아브람이 잘 해왔으니 상을 주겠다고, 자녀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여러 번이나 계속해서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방패에 대한 이야기는 잘 믿었지만 자녀를 많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잘 믿어지지 않았나 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저의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별을 세는 모습이라니 아름답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별의 많은 숫자들을 세고 있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너의 자손들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좋게 보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 땅을 준다. 아브람은 그동안 가나안 땅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기만 했지 아직까지 조그마한 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물어봐요. 상으로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을 저에게 주실 걸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암소와 암염소, 수양과 산 비둘기, 그리고 집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는 동물들을 쪼개어 놓고 새는 옆에 둔 채로 약속하셨죠. 이런 약속은 만약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 동물처럼 될 것이라는 정말로 어길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수많은 자녀들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약속까지 하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우리의 신앙과 다른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특별히 좋게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길 바라요.